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하리 씨의 대장을 맡고 있는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디 씨의 반전의 미를 맡고 있는 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디 씨의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는 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디 씨의 스웨걸 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디 씨의 모든 걸 다 부셔버릴 아기 복숭아 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디 씨의 통통 튀어오르는 볼 영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디 씨의 음색 천재 천재 작곡가 다나입니다. 네, 저희가 그라타타 때보다 더 성숙하고 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팬들과 같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컴백으로 인해서 팬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살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자칭으로 이런 말을 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멤버들에게 많이 들은 말로 오면 아무래도 엄마의 아이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멤버들 모두가 인정하실 텐데요, 저는 노잼의 아이콘입니다. 저는요, 천하무적의 아이콘입니다. 저는요, 아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 멤버들이 항상 스웨걸 얘기했는데요. 스웨걸 아이콘이에요. 내면의 스웨그. 저는 하디슈에서 달달함의 아이콘입니다. 저는 하디슈에서 긍정 엉뚱미의 아이콘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그룹에서 흔부자의 아이콘입니다. 네, 이번 앨범에서는 저희의 타이틀곡 아이콘즈와 함께 들어있는 수록곡 핫캔디가 있는데요. 둘 다 뭔가 당당함을 표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슷한 문맥을 갖고 있지만 되게 다른 분위기를 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둘이 함께 이렇게 앨범에 실리게 되어서 뭔가 되게 조화로운 그런 느낌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콘즈에서 약간 이런 뭔가 포인트 되는 안무들과 핫캔디라는 수록곡 자체도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희 멤버 모두가 그라타타 활동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사소한 거긴 한데 저희끼리 이제 안무 연습을 할 때, 안무실에 모여서 단체 연습을 할 때 되게 멤버들이 텐션이 올라가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컴백 준비를 할 때면 설레는 감정도 들긴 하지만 사실 스케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피곤함이 배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부분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지치다가도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서 그럴 때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뭐야? 아, 저 생활 진짜 너무 재미없는데요. 숙소에서 계속 자고 먹고 푸쉬 왔어요, 여러분. 아, 최고예요. 네, 저는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산책도 하면서 좋아하는 걸로 채운 하루하루로 되게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네, 저의 지금의 룸메는 예원이인데요. 아, 이렇게 또 갑자기 바로 옆에 있는데 말하자니 좀 많이 부끄러운데 일단 하루의 마무리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제 같이 되면은 그때는 더 즐거운 생활을 해보자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룸메를 약간 주기적으로 바꾸는 편이라서 뭔가 막
불편한 점이나 막 바라는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1, 2층도 계속 바뀌고 해서 저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우리 야식 시켜 먹자. 나랑 계속 룸메이트가 되어줘. 야식.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불을 조금 빨리 끄고 이렇게 불 끈 상태로 휴대폰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행히 현재 같이 방을 쓰는 멤버들이 불 끌까 하면 좋아요 해줘서 굉장히 행복하게 불을 끕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요. 네, 저는요. 저도 다인이랑 숙소를 쓰고 룸메이트인데요. 일단 하루의 끝과 또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같이 보내는 게 조금 되게 특별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고 또 남은 기간 동안 더 잘 지내봅시다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저희가요, 시간이 나면은 이제 다 같이 한 방에 모여서 영화를 보긴 하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힐링되고 행복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것 좀 자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룸메이트 계속 바꾸니까 근데 저는 한 마리 다 같이 멤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얘들아,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 진짜! 와! 저 7시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오! 예비 딱 거실에 있는데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좀 자요 얘들아. 네, 저는 스트레스가 정말 큰 일이 아니고서 빨리 해소시키는 편이긴 한데 그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동안 읽었던 책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어머니께 그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아서 책을 읽으면서 많이 해소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게 빨리 해소를 시키고 싶을 때는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빨리 판단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생각을 접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게 독이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여러분도 꼭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핫이슈가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대중분들에게 많이 비추고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희 핫이슈의 이름을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핫이슈가 대중분들에게 더 좋게 많이 알려지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좋은 아티스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함께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의 초심 같은 거를 절대 쉽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요, 이제 5년 뒤면 모두가 성인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또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5년 뒤에 나에게 또 5년 뒤에 핫이슈에게 기대 많이 하고 있을게. 그냥 초심 잃지 않고 지금처럼 변함없이 그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아, 고생 많았어요. 이미 준비 잘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 돼요. 파이팅! 저는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 5년 뒤에 결과가 어떻든 저희가 이뤄냈던 과정들에 대해 더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일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뭔가 일단 멋있는 모습으로 성장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그런 마인드를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목표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게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져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일단 태국의 유명한 음식인 팟타이를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태국 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막 같이 저희 막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태국의 유명한 관광지나 태국의 디저트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네, 멀리서도 저희 하디슈를 늘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만큼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상황이 개선되어서 직접 대면으로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이번에 컴백 아이콘즈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라타타 때보다 훨씬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 저희 이번 컴백곡 아이콘즈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단체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하디슈였습니다.